자, 분사 파트 워크북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래서 완료형 분사 구문 풀이를 좀 하다가 중간에 걸렸어요. 자, 완료형 분사 구문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게 분사라는 걸, 분사 구문이라는, 분사하고 분사 구문 다르니까 정확하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케이.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그 접속사 때문에 어떤 주어와 동사,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요거랑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절이라는 게 되는 거죠.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뭐,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더 주어와 동사가 등장하게 되고, 이 부분을 보고는 주절, 이 부분을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문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걸 응용해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접속사 부분을 모든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시제라는 거. 어차피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두번 등장하기 때문에 시제라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과거면 과거라든지, 현재면 현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뭔가 과거, 이 부분은 과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현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대과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현재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럴 때 분사구문 문법에서 뭐가 나오느냐,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되고, 근데 형태는 뭐 having, P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 형태적으로 좀 복잡한 완료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에 만약에 수동태가 들어 있었다면, 수동태였다면 그때는 여기에 완료 분사 구문의 형태가 having, been, PP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완료 분사 구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돈을 써버려서, 누가 그 돈을 써버렸냐면, 여기 보니까 나는 그 바지를 살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내가라는 말이 있겠죠. 내가 그 돈을 써버려서, 그 다음에 나는 그 바지를 살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살펴보면, 언제 돈을 다 써버렸단 얘기입니까? 과거에 다 써버려서 현재 못 산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문장을 영어로 완성하면 정답은 어떻게 될 거고? 그렇죠.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고, 여기 괄호하고 뭐가 보이는지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고요. Having spent, 일단 정답은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요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둬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뭐 누가, 내가 라는 말이겠죠? 내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내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까랑, 그쵸, 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고, 부사절이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문법으로 넘길 수 있다? 눈을 넘길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을, 그렇죠.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m angry.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요 앞에 괄호하고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일단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는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보입니까? 뭐 너무 쉽네요. 아까 살펴봤으니까. 여기도 because고, 여기도 because죠. 그래서 뭐, why can't you buy the pants고, why are you angry죠? 똑같이. 왜 화났어? 초대 못 받아서. 왜못 사? 돈을 다 써버려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완전하게 친절 버전으로, 잠시만요. 완전하게 친절 버전으로 한번 되도록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를 완전히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일단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because 스펜트 더 money, I can't buy the pants.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와 요 부분이죠. 됐습니까? 과거에 다 써버려서 그래서 현재 못 산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having spent, 얘가 행위자와 같으니까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아니고요. 그래서 칼질을 이렇게 두 번 하고 여기가 과거였고 여기가 현재니까 그래서 having spent로 이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 완료분사구문을 사용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m angry 같은 경우에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I wasn't invited to the party. I am angry. 이게 완벽한 친절 버전이죠. 다시 한번 거꾸로 보면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시점이 현재 주어, 그러니까 초대 못 받은 시점은 여기에 완료분사구문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과거가 되는데, 근데 뭐 의도적이죠.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고, not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슨 태? 그렇죠. 수동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수동태는 having been pp가 한다 했고, having been pp 여기 있죠. having been pp 하면 수동태였던 녀석의 완료 분사구문이 된다 했고, not이 들어있으니까 not having, ing죠.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완성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being과 having been의 생략인데요.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 얘들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뒤에 여전히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그렇죠, 뭔가 분사라고, 뭐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뒤통수 맞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어봅시다. 그렇죠. 다 쭉 하고 나서 여기 관로하고 뭐가 사라졌는지도 해봅시다. Intere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됐습니까? 해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학 수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그녀의 과학 수업을 좋아한다. 그럼 바로 여기 관로에는 뭐? 그렇죠. Because죠. Why에 대한 대답. Why does she like her science clas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으면? 그렇죠. Made of metal. The table is hard to break. 해석하면 금속. 그렇죠.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그 탁자는 부서뜨리기 어렵다. Made of metal. The table is hard to break. 그러니까 해석 뭐 깔끔하게 잘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또 because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why is the table hard to brea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게 최대로 간단한 버전 하면 made of metal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hard가 아니고 easy라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중에서 뭘 바꿔야 되죠? 만약에 the table is hard to break가 아니고 the table is easy to break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 because 대신에 그렇죠. although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although having been made of metal 해석하면 비록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탁자는 부서뜨리기 쉽다. 자, 우리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 문법 자체를 그렇게까지 뭐 물론 서술형 문제로 고1 때 고2 때도 종종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여러분들의 분사 구문 때문에 점수를 더 많이 까먹게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렇죠. Because she is interested in science. 이게 완전 친절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easy to hard to break로 hard to break 버전으로 하면 because 그리고 because the table 그렇죠 was made of metal.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서 했었던 완료 분사 구문이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에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가 되어야 되겠다. Because the table was made of metal, it is hard to brea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됐습니까? 오케이. 자, 분사구문이란 문법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우기 때문에 특히 2학기 때 다루기 때문에 대충 공부할 때 다루기 때문에 고1 가서 헤맵니다. 헤매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신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목이 이거죠. 그쵸?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버전으로 바꾸란 얘기네요. 그래, 최대한 간단한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made in a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해석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비록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기계는 잘 작동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에 이 녀석과 여기에 이 녀석이 동일인 걸 또 동일한 물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칼질이 두 번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를 확인했죠. 여기에 시제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뭐겠다? Having been made죠. 여기 생략된 말은 been being입니까? having been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having been made in a hurry.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the machine works well.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일단 완료 분사 구문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made가 pp이기 때문에 분사라고 불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두 녀석이 날아가 버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she was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인데요 분사 구문 최대로 줄인 건 그렇죠.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그래서 해석하면 시험 걱정해서 말이죠. 시험은 걱정돼서 그녀는 잘 수가 없었다. 예, 지인이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 안 그렇죠. 시험 잠을 잘 자요. 잠은 항상 잘 잤다. 네. 오,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사구문 되는 과정을 보면 잠을 못 잔 사람과 걱정한 사람이 동일이니까 일단 칼질 두 번 하고 시제를 요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는 그냥 분사구문입니까? 완료 분사구문입니까? 그냥 분사구문이죠.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과거죠. 예, can't가 아니고 couldn't죠. 그러니까 여기에 worried 앞에 생략된 말은 having worried입니까? having been worried입니까? 아니면 그냥 being입니까? being만 생략된 거죠. being worried about the test. 동일 시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Having been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그 다음 2번도 해볼까요? 'Having been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아, 여기에 그렇죠. 'Having been' 미안. Having been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Having been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해석해볼까요?
그렇죠. 도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because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Because having been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도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여기 the city는 도쿄겠죠. 도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having been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해석은? 그렇죠. 됐습니까? 미국에서 길러졌기, 뭐 영어로 해석하면 미국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raise의 뜻이 기르다죠. 근데 지금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미국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한다. fluently 만나본 적 있죠. 자, 근데 이 과의 제목은 무시하십니까?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born in Tokyo 됐습니까? 그래서 having been 생략해서 born in Tokyo, raised in Americ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네요. because네요. Why does she speak English fluently? 왜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거야? 미국에서 길러졌기 때문이야. because가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because라고 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cus 28인가요? 뭐 숫자가 잘 안 보이네. 독립분사 구문 엄마야? 얘가 메모리가 슬슬 딸리기 시작하는구나. 윈도우는 언제쯤 제대로 만들까 애들이. 아, 맥을 쓸까? 아, 맥은 근데 터치 스크린이 아직도 안 돼. 터치 스크린만 되면 내가 바로 맥으로 갈아탈 텐데. 자,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하고 있는데요. 독립분사구문 하면 뭐가 생각난다? 칼질 한 번이죠. 예.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내가 뭐라고 했다? 그렇죠. 수거라고 얘기했죠. 외워야 된다.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뭐뭐를 고려해보자면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되겠다? It will be fine tomorrow. I'll go to the swimming pool.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he sun having set, he went home. 계속해서 I asked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큰일 났네요. 그렇죠. 큰일이 났네요. 오케이. 지금 이제 여기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쵸. 주어 동사 두 번 나왔는데 큰일 난 문장이죠. 그쵸. 왜 큰일이 났습니까?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애들이 접속사를 엄청 무시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어 동사 두 번 등장하는데 쉼표로 연결해 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여기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동사로부터 온 거지만 동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외치고 있잖아. 어쨌든 뭐가 뭐 아무 접속사도 없이 막 둘이 막 철퍼덕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그렇습니까? 어떻게 접속사 없이 막 두 문장을 붙여놓습니까? 그래서 It being fine tomorrow I'll go to the swimming pool. 이게 정답이죠. It being fine tomorrow I'll go to the swimming pool. 그 다음에 The sun having set
He went home. 이거는 저 소 뒷걸음 치다가 맞은 거고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뭐겠습니까? I asking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이게 맞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문법 문제가 비중은 중학교 때 비해서 확 줄어들지만 근데 문법 문제 배점은 항상 4점 이상으로 배점은 높고 그리고 항상 많이 출제되는 거 주로 출제되는 게 내가 어떤 문법 부분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ask가 있는 것이, be가 있는 것이, set이 있는 것이 올바르냐고 물어보고요. 그거를 이제 틀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법 많은데요. 뭐 to 부정사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니면 뭐 오형식에서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시제랑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자, 접속사가 없는데 얘가 동사에 동사로부터 왔지만 동사는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뭐가 보임? 이거 일단 이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약간 뻔한데요. 이거 해석하면 뭐겠어요? It being fine. 그래. 그래,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난 수영장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관로 안에 뭐가 보이고 if가 보이고 그렇죠, 만약에 if가 있다면 얘의 형태는 이번엔 being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If it is will be는 무슨 will be야 게다가 if it is, 그러니까 원래 완전 친절 버전은 if it is fine tomorrow I'll go to the swimming pool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전 충절 버전이 if it is fine tomorrow I'll go 늘어도 느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건의 형용사절이죠.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자격을 취득한 거야. 분사 구문 될 자격. 그래서 오 칼질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 그 문법이 바로 뭐다? 독립분사구문. 칼질 한 번밖에 못했어. 그럼 동사구문은 뭐 처리해줘야 돼? 당연히 분사구문이라네. It being fine tomorr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는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도 많이 합니다. Being fine tomorrow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독립분사구문을 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자, The son having said he went home. 이건 뭔 소리일까? 이건 조금 뭐 어쨌든 뭐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해가 져서 집에 갔다. 뭐 해가 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집에 갔다는 얘기인 거죠. 뭐 여기 이거는 여기 뭘 써놓는 게 좋아. 왜냐하면 긴 글 속에서 얘를 어디선가 떼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because 괜찮겠네. because도 괜찮고 내가 볼 때는 after도 괜찮을 것 같아요. after가 좀 더 어울리고 after the son having said he went home 이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after가 좋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키를 누가 잡고 있냐? 바로 요게 요렇게 생긴 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자, 내가 요기 형광펜 치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문법이 생각나야 됩니까? 오케이. 거기서 지금 이 과의 제목이랑 섞어줘야죠. 이 과 전체의 제목이 뭐요? 그렇죠. 왜 완료형 분사구문이네. 그렇죠. 완료 분사구문이고 그러면 얘 쳐다보고 보고 나서 좀 이따가 친절 버전은 뭔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게 지금 그가 집에 간 것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후에 그는 집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완료 분사 구문이 있으니까. 이게 더 과거에 일어난 일.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얘는 명백하게 보이니까 여기에 쿡 찍었어. 그건 집에 갔다. 근데 얘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해가 지는 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어울리는 말은 해가 여기에 어울리는 관로 안에 있는 말은 after가 어울리겠지. 해가 진 후에 그는 집에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제 완전하게 친절한 버전으로 바꿔보면 뭐를 이렇게 지금 완전 친절 버전 뭐였는데 the sun having set he went home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냐면 일단 after the sun 그렇죠 had set he went home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he went home 과거니까 여기에는 대과거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had plus pp를 쓰는 거죠. 얘가 거꾸로 분사구문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면 지금 여기 뭐 일단 분사구문 만든다 했으니까 너는 사라져라. 아무 생각 없이 너까지 없애면 안 되겠다. 왜? 얘는 주어가 썼으니까 여기 좀 희니까 얘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랑 이제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시제를 비교해봤더니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네? 그러면 어떤 문법이 이제 떠오를 차례다? 여기에 얘를 안 지우면서 떠오를 문법 제목은 독립분사구문이고 그 다음에 시제가 얘가 더 과거라는 걸 보면서 떠오를 문법 제목은 뭐다? 완료형 분사구문. 그래서 얘가 had set은 having set이라는 형태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sun having set he went home이 완성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론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얘도 이제 관계사람 문법이랑 좀 비슷한 점이 뭔가 좀 찌찌찌 뭐 짜잔한 어떤 규칙들이 좀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자, I asking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뭐 해석을 한번 시도해보면. 그렇죠.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친구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얘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겠다? 일단 해석상 네가 when을 고른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when I 그렇죠. asked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완료 분사구문이 아니고 그냥 분사구문이란 말은 여기에 내가 도움을 요청한 시점이 was랑 같은 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이 아니고 그냥 분사구문이니까 was가 과거듯이 여기도 asked가 돼야 되겠지. 나머지 부분 my friend 쭉 나가면 되겠지. When I asked for help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친구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자 근데 여기에 자, always 때문에 얘를 조금 느낌 있게 바꿔주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 내가 추천하는 건 이게 좋겠네요. 그렇죠? Whenever I ask for help는 해석이 조금 바뀌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whenever 뭐 할 때 제목이 뭐였을 때 배웠었냐 하면은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거 할 때 했었고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라고 했었냐 하면은 이거였고요. 그래서 해석은 뭐였냐? 내가 도움을 요청 언제 하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내가 언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내 친구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게 좀 더 when보다는 조금 더 느낌 있는 그런 뭐 그 관계 접속 뭐야 뭐 이게 말 단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always 때문에 그래요. 항상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항상 있었다 보다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언제 도움을 요청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가 좀 더 느낌 있는 녀석이겠죠. 됐나요? 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1번은 뭐가 답이겠고
There a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cross.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Okay. 좀 이따 해석해 주시고 관로 안에 채워 주시고요. Okay. 계속해서 2번.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Okay, 좋아요. 그러면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해석은? 아, 이게 used to로 보이시나 봐요?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에헤, had to를 몰라요? had to를? 혹시 have to는 아십니까? 그래, 이놈아! 나는 수영을 해서 해야만 했었다. 그 강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관로 안에 뭐? Because. 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ad to swim을 똑바로 해석을 못하니까 틀리죠. 자, I had to swim. 나는 수영해야만 했었다. 내가 이제 우리 have to부터 또 해야 돼. Have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must나 need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어? must는 다른 조동사랑 다른 점이 뭐다? must not이 없습니까? 와, 희한하군요. 그래, 무슨 must not이 없어, 이 똥개야! can은 could, will은 would,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어? 과거에 얘만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뭐뭐 했었다는 표현은 had to로 표현해야 된다. 뭐 방학 끝나고 왔더니 뭐 나는 수영해야만 했었다. 그 강을 가로질러서. 그러면 여기에 there being no bridge는 뭐가 자연스럽냐? 다리가.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거기에야? 거기에 내가 뭐야 초등학교 6학년들부터 자꾸 이런 얘기한다. there가 야 두 가지 뜻이 있어. 어, I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there is a book 할 때 뭐 there is a book on the desk 할 때 there는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달라. 얘는 거기에 란 뜻이고 얘는 아무 뜻이 없고 비동사랑 같이 사용하면서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네가 네 중1 때도 얘기했어. 그래서 다리가 없어서 됐습니까? There being no bridge 어쨌든 다리가 없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뒤에 봤더니 나는 뭐 그 강을 가로질러 수영해만 했었다니까 다리가 없기 때문에가 어울릴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ere being no bridge는 우리가 얘를 보고 좀 이따 친절 버전 할 때 얘가 완료 분사 구문인지 그냥 분사 구문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얘를 쳐다보고 뭔 어떻게 친절 버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해석하면 오케이. 여기서 follow는 뭐 이해하다, 따라잡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녀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긴 관로 속에는 뭐다? Becaus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 there 뭐라고? had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So because there had there being no bridge, there being no bridge. 일단 there가 살아 있으니까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완료 분사 구문이야, 그냥 분사 구문이야? 아, there had there having been no bridge구나. 아, 이게 having been으로 보이나 봐요? There having been no bridge로 보이시나 봐요? 그냥 분사 구문이잖아. 그냥 분사 구문이면 얘 쳐다보고 여기에 무슨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because there. 그래, 무슨 헤드가 왜 튀어나오나? 됐습니까? Because there was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칼질 두 번이 안 되고 한 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제 쳐다보고 과거니까 얘는 having been이다, being이다, there being no bridge 이렇게 된다고요. 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뭐 as로 할게요. because나 as나 같으니까 as. 됐습니까? As because the teacher spoke too fast, I couldn't follow her. 됐습니까? 얘가 분사 구문 되는 과정을 보면 because 사라지는데 여기에는 I고 여긴 the teacher니까 어떤 문법? 독립분사구문이다. 그 다음에 I couldn't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오케이, 과거시제니까 얘도 과거시제니까 그냥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아니 뭐야 having 뭐야 완료분사구문이다 하면 그냥 분사구문이니까 얘가 그래서 speak의 형태가 여기는 speaking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가 나타나면 spoke가 되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로서 동사의 형태를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다 제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수고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는 그렇게 대단한 음악가는 아니다 라는 표현은 오케이, frankly speaking, the man is not such a great musician.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그는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에요. Strictly speaking, breaking the law. Strictly speaking, is breaking the law. 자,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될 수고니까 이런 것들이 긴 글에 등장했을 때 무슨 소리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밑줄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어라. While she was preparing dinner, I cleaned the room.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방을 청소했다. 이런 느낌이죠. 생긴 게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while 들어가기 딱 좋죠.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 만든 버전은 She being preparing dinner, I cleaned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my friend asked me to join the club, I hesitated. Hesitated의 뜻은 찾아왔겠지.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놓은 버전은 뭐가 되겠다? My friend asked me to join the club. I hesita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해석이 쉬울 거고요. 얘 해석은 뭡니까? 오케이, 자, ask. 자, 이거 갑자기 숫자 다섯 개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숫자 다섯 개 중에서 그렇죠. 5, 3, A 빠르게 가네요. 됐습니까? 5형식의
목적격 부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want a to do 대표 형태. 그리고 얘 요청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요청했을 때 뭐 무엇을 to join the club 할 것을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요청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hesitate 망설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요청한 사람은 my friend인데 망설인 사람 아이니까 서로 주어가 다릅니다. 칼질 한 번씩 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s preparing cleaned 동일 시점이야. 얘가 한 단계 과거야. 동일 시점이니까 완료 분사 구문이 아니고 그냥 분사 구문해서 she been preparing dinner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 요청했던 거 과거, 망설였던 거 동일 시점이니까 그냥 분사 구문 having asked가 아니고요. 그냥 asking이 됐는데 혹시 얘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She preparing dinner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having been이나 또는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포커스 다음은 with a 어떤입니다. with a 어떤. with a 어떤은 해석이 누가 뭐뭐 되어 있는 채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다? 동시동작 됐습니까? 그래서 팔짱을 끼는 행동과 문 옆에 서 있는 행동을 동시에 했다면 He was standing there 됐습니까? He was standing there with his arms folded 팔짱을 낀 채로 거기에 서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표현한다 했는데 시험 문제에 중학교 3학년 때 범위에 이번 시험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여기에 현재 분사가 올 거냐 아니면 과거 분사가 와야 할 거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발음에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He with his wife making dinner. 해석하면 오케이. 만들 때 뭐 TV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영어스럽게 막 억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 그의 아내가 저녁을 만드는 채 뭐 그는 TV 보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그가 TV 보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TV 보는 행동과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만드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가부장적인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언놈은 TV 보고 앉아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고 있으면 그렇죠. 이용감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그렇지. Frozen이죠. 이번엔. 그래서 그들은 산을 올라갔다. 누가 뭐 한 채로 그렇죠. 손이 언 채로 그러니까 손이 어는 일과 그들이 산을 올라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비교할 건 여기에는 현재 분사가 사용됐는데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He was watching TV and 만약에 with이 아니고 and로 바뀌었어 그러면 and his wife was making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his wife가 dinner를 make 하는 거야 dinner를 make 당하는 거냐 하면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ing형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freeze 두 번째 2번 문제 freeze의 뜻이 뭡니까? 얼리다 됐습니까? 얼다란 뜻도 있었는데 사실은 됐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에서는 얼다 라는 뜻보다는 얼리다 라는 뜻으로 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것도 이제 with 대신에 and로 바꾼다면 and their hands인데 이놈아 미안 was라 그런 줄 알았어 were frozen 됐습니까? They climbed up the mountain and their hands were frozen.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frozen 이라는 단어 그렇죠. frozen이라는 단어로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frozen strawberries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strawberry가 freeze를 한 거야, freeze를 당한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 hands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해석 올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알맞은 형태로 놓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He. 'Covered in mud.' 좀 이따가 여기에 있는 with을 and로 바꾼 버전들, and로 바꾼 버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He came in with his shoes covered in mud. 해석하면 그렇죠. 그는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신발이 진흙으로 뒤덮인 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뭐라고? Tears 뭐? 커버를 또 써? 커버링 다운 her cheeks. 다운하니까 뭔가 어떤 이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나요? 'Sally turned around with tears running down her cheeks.' 설마 cheek도 모르진 않겠지. 해석은? 전체 해석은? 셀리가 뭐 했다? 뒤돌아섰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린 채로 됐습니까? 셀리가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린 채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며 치그로 뺨이죠 뺨 치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그렇죠. 그는 거기 아까 다 했던 그거네. 그는 거기 서 있었다. 그의 발을 발장 낀 채로. 오케이. 그래서 and with 대신에 and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He and where is 이놈아? Okay, he came in and his shoes were covered in mud. Mud래. And his shoes were covered. His shoes were covered. 중학교 요렇게 생긴 거 중학교 몇 학기 때 배웠더라?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수동태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end 버전 바꾸면 Sally 그렇죠. And the tears were running down her cheeks. 그래서 tears가 run을 하는 거야. run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얘도 이제 그러면 되겠네요. He stood there with and his arms were folded. 여기 과거니까 계속 과거인데 were folded 수동태라면서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뭐 tears were running 같은 경우에 중1 때 진행형 과거 진행형 시제라면서 중1 때 배웠던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with냐 and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눈 감은 채로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은 she prayed 그렇죠 with her 아이고 eyes closed. She prayed with her eyes closed. 다음 나는 다리를 꼰 채로 의자에 앉았다. 오케이. 크로스가 가로지르다는데 I cross my legs. 목적어 할 놈이 크로스한테 뭐를 받고 싶어 하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 시 형태 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close your eyes 라고 하죠. 그쵸? 목적어 할 놈이 close로부터 뭘 받고 싶어 하니까 입장 바뀌는 어떤 시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주방을 떠났다. 윗 더 워터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보일링이죠 이번엔. He left the kitchen. 치킨 하지 마시고요. 나도 치킨 할 뻔했네. He left the kitchen with the water boiling. 그러니까 얘 with 대신에 3번 같은 경우 with 대신에 and로 바꾸면 and the water was boil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래서 1번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렇죠. He sat there.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그의 다리를 떨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and his legs were shaking.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게 고쳐서 읽어주시고요. 그렇죠. followed가 아니고 following me죠. I went for a walk with my dog following me. 해석하면 나는 산책하러 갔다. 내 개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됐습니까? 그래서 and로 바꾸면 and I 그렇죠. was following me. 됐습니까? And my dog was following m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Listen to me carefully. 내 말 잘 들어. 네 책을 덮고서. 그래서 and 'Listen to me carefully and your book is closed.' 됐습니까? 'Close your book'이라는 표현을 쓰죠. 책 덮으세요. 그러니까 'close your book'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얘기는 'your book'은 close의 목적어 할 놈이지 주어를 할 놈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PP형으로 와도 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로 와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 시험 친 거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아니 수요일은 아니지 미안 화요일까지 화요일 수업 전까지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조 문제풀이 하는 거군요. 문제 포커스 48, 48에 설명했고 여기 A부터 B, A부터 풀기 시작하면 되죠? 응? 이거 안 했어요? 뭐랄까? 47은 요까지 다 했잖아. 맞지? 배수사 비교까지 했죠. 두 배 더 크다까지. 그 다음에 48. 열등 비교입니다. 덜, 누구보다 덜 잘생겼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열등 비교라면서 배웠던 것들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less를 이용해서 같은 말 하는데 일단 brav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못 찾았다. coward. 그럼 coward의 뜻은 겁많은 brave 용감한 c-o-w-a-r-d cow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red랑 같은 뜻인데 e로 시작하는 건 그렇죠 exhausted E-X-H-A-U-S-T-E-D Exhausted Very tired의 뜻이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lla is not as brave as Lily의 뜻은? 그렇죠. Bella는 Lily만큼 용감하진 않다라는 표현을 Bella is less brave than Lily. 오케이, 여기에는 이제 그렇다면 여기 coward를 쓰면 coward than Lily 됐습니까? Bella is more coward than L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n't swim as fast as his sister 뜻은 그는 시스터만큼 빠르게 수영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he swims less fast than his sister. 그래서 열등 비교에서는 less 뒤에 무슨 급이다? 원급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less fast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주 한다 했습니다.
Leslie의 비교급 오면 안 돼요. 최상급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randon. 레스 tired than his father. 그래서 여기에 브랜든 isn't as tired as his father는 브랜든은 그의 아버지만큼 피곤하지 않다. 브랜든은 덜 피곤하다. 아버지보다. 오케이. 그다음에 Sarah is not as interested in the project as Luke is. 해석은 세라는 루크만큼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진 않다 하니까 세라 then look is 해도 상관없고요. 세라는 루크보다 하니까 then으로 바꿨고요. 루크보다 그 프로젝트에 덜 관심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e Hey, 그래서 해석은 그 여행에 대해서 에바보다 원은 에바보다 그 여행에 대해서 덜 신이 났다. 원은 에바만큼 위에 거는 에바만큼이니까 애들도 에바만큼 신나지는 않는다 그 여행에 대해서.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comfortabl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그렇죠. uncomfortable이죠. comfortable 불편한, uncomfortable 불편한.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차는 너의 것보다 덜 편하다? 오케이. 그래서 her car is less comfortable than yours. 이것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뭘 조심해라? you 하면 당연히 그렇죠. 자동차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게 올바른 비교는 아니죠. 됐습니까? 반드시 yours라고 꼭 해야 됩니다. 그녀의 자동차는 너의 것보다 덜 편하다. 다음 그는 그의 형보다 덜 똑똑하다. 'He is less clever than his elder brother.' 이거랑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까요? 'He isn't as clever as his elder brother.' 또. 꼭 키를 주어로 해야 돼.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가요? His elder brother is smarter than him. 가능하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이건 말고도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농구 경기는 축구 경기보다 덜 재밌다? basketball games are less exciting than soccer games. soccer games를 주어로 해서 같은 표현? soccer games are 엑사이팅 than basketball games. soccer games are more exciting than basketball games. 오케이. 그 다음에 잭슨은 파커만큼 모험심이 강하진 않다. 잭슨 is not as adventurous as Parker.
만약에 Jackson is less adventurous than 하면 칸이 하나 남네요.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었군요.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나의 고향은 런던보다 덜 유명하다. 나의 고향이 런던보다 덜 유명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my hometown으로 시작하겠네요. my hometown. 마이 홈타운 is less famous than 런던. 마이 홈타운 is not as famous as 런던. 유명하지는 않다. 만큼 유명하지는 않다. 덜 유명하다.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의 친구만큼 예의 바르진 않다. 'He is not as polite as his friend.' 같은 표현은 'He is less polite than 뭐라고? than his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은 그래프 그려서 점점 더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됐습니까? 아우 지긋지긋하다. 요새 잘 때 에어컨 틀어놓고 자요? 오. 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던데. 그게 좋긴 한데. 어제는 한 12시 반까지 체감 온도가 31도던데. 우리 동은 그렇지 물론. 겨울에 그래서 특히 좋잖아. 네 방 뒷방이냐 아니면 앞방이냐? 왜 겨울에? 그래갖고 우리는 한 번 더 벽 하나 더 했어 안에 하고 그래도 좀 모자라가지고 거기 안쪽에서 샷시 새로 하고 그다음 안에 그거 있잖아 좀 폭신폭신한 벽지 그것도 묻히고 그 전주인이 확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밑에 온돌도 안 깔아놨더라고. 온돌 깔려있냐 확장된데 니들은? 그렇구만. 오케이. 자, 그래서 비교급 앤드 비교급. 그 다음에 더비 더 레스 더 베러가 뭐였더라? 그렇죠. 적을수록 더 좋다. 현대 모던 아트의 모토라 했죠. 그렇죠. 현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간결하게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더 레스 더 베러. 됐습니까? 오케이. 더 레스 더 베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생략된 말은 주어 동사 생략돼서 더 레스 it is 더 베럴 it is 이런 게 뭐 생략됐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돼 있네요. smart soon little high busy 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Okay, the faster we run, the sooner we will get tired. 해석은 뭐겠어요? 그렇죠. 더 빨리 우리가 달릴수록, the faster we run 할수록, the sooner we will get tired. 우리는 더 빨리 피곤하게 될 거야. 자, 이거를 접속사가 있는 어떤 버전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줬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더 뉴 시스템 is getting smarter and smarter. 그러면 해석하면 그렇죠. 새로운 뭐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나 봐요, 회사에. 그래서 얘가 자기 뭐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갖고 집에 가더라. 뭔가 긍정적인 문장이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인간이.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오케이. Busier and busier. 그럼 해석하면
그렇죠. 아빠가 점점 더 올해는 바빠질 거야. My father will get busier and busier this year. 오케이. 그래서 나랑 놀아줄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참 좋아. 아, 잘 나가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오케이. 그렇죠. The more electricity you use, the higher your bill will be. 그럼 해석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빌, 청구서 또는 세의 불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세 불이 그러니까 청구서라는 뜻도 있고요. 더 많은 전기를 네가 사용할수록 너의 청구서는 더 뭐 하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violet. 그래서 violet은 뭐 하기 시작했다? 먹기 그렇죠. 점점 덜 먹기 시작했다. 그렇죠. 의도를 나타낸 부사형법이죠. 살 빼기 위해서 점점 덜 먹기 시작했다. 오케이. 얘는 뭐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less and less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faster we run, the sooner we will get tired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If we will run faster, 그럼 뭐? 뭐? We'll get tired sooner 하고 같은 표현이었다. 우리가 만약 더 빨리 뛴다면 우리는 더 빨리 지치게 될 거야. If we run faster, we will get tired sooner. The faster we run, the sooner we will get tired. 그래서 얘가 더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비교급하고 비교급이 들어있네. 그래서 얘도 앞으로 가고 얘도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문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깁니다. 주어 동사가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비교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인데 감히 뭘 달고 있어? 더를 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더비고 이걸 관용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를 보고 관용적 용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냐면 원래는 틀린 문법이야. 근데 맞다 치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라는 걸 줄여서 관용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불법인데 다들 하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것도 The more electricity you use, the higher your bill will be 는 그러면 이제 쉽죠. If you use more electricity 됐습니까? To this city your bill will be higher. If you use more electricity, 와 electricity 이번에 되게 빨리 썼다. 됐습니까? 조금씩 늘고 있죠. 그쵸? 사람 좀 나아져야지, 그치? 그 다음, 미친 이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었어요. 자, 계속해서, 자, opportunities 보입니다. 같은 말은 뭡니까? 그렇죠, 복수형이니까 chances 하고 같은 거. 뭐지? 뭐야? 뭐지? 자체 틀렸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기회란 뜻이었습니다. opportunity. 자, 그럼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1번 너무 쉽네요. 1번.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그래서 점점 더 누워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렇죠. The more you smile, the happier you become. More happy가 어딨냐? 그래서 네가 더 많이 미소를 지을수록 너는 더 행복해진다.
If you smile more, you become happier 였습니다. If you smile more, 더 빼고 와야죠. You become happier. 마찬가지 더 빼고 와야죠. 계속해서 3번, she. 그렇죠. Beautiful 계속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She is getting more and more beautiful. 그냥 점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그렇죠. much가 아니고 더 more opportunities. 게다가 얘는 much가 올 자리도 아니야. 이거 복수형인데 뭔 much야. many를 써놨으면 또 몰라도. 그렇습니까? The harder you work, the more opportunities you can get. 그래서 해석하면 더 열심히 네가 일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네가 그렇죠.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If you work harder, you can get more opportunities. 오케이, 계속해서 if you 5번. 그렇죠. Your grade will get better and better. 비교급 and 비교급. 오케이, 근데 if가 보이네? 뭐 이거 hard 안 하고 harder 해도 뭐 어차피 같은 의미 아닌가? If you study harder, your grade will get better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죠? 그렇죠? 그래서 if you study harder, your grade will get better였다 치자. 그러면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그렇죠. The harder you study, the better your grade will get. 이란 버전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화가 난다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오케이, the longer he waits, the angrier he gets. Angrier 됐습니까? 더비였고요. 그녀의 노래는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간다. 시제가 과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popular는 여기에 er 붙이는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more and more popular 이렇게 더 비교급 and 비교급을 써줘야 되겠다. 오케이, more and more popular. 그 다음에 젊을수록 더 배우는 것이 쉽다. 오케이, the younger you are, the easier it is to learn. 됐습니까? 이 is은 뭐 하는 놈이게? 가주어죠. If you are younger, it is easier. 이제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if 버전으로 바꾸면 if you are younger, it is easier to learn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면은 60대, 70대 사람들이 열심히 지지하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일을 되게 잘하고 있네. 그쵸? 요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죠? 그쵸? 시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 슬슬 뉴스 같은 것도 좀 듣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그래야지 국어 지문, 영어 지문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슬슬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됐습니까? Okay, Y는 X제곱의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이가 더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 그렇죠. T
The older we are, the wiser we become은 거짓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문이 뭐 옛날 거, 옛날 문법 책에 있던 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one of the books 일단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one of 뒤에는 복수며 셀 수 있고 복수와야 된다. many 하고 같다. 근데 거기에 뭐 최상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습니까? 원급이 아닌데, 아니 최상급이 아닌데, 원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또는 비교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용상 해석해 보면 최상급이더라. 그래서 비교급 된 any other. 그렇죠. 뭐라고? 처음부터 단순 명사 됐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나는 외웠어요. 됐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면서 하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얘는 그렇게 외워야 됐었는데 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틀리지 않고 이 문법을 익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햄릿은 가장 유명한 희곡들 중 하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뭐, FAMOUS. Hamlet is one of the most famous plays. 오케이. 그래서 pla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죠.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희곡하고 희극은 달라요. 됐습니까? 희극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비극이죠. 이건 영어로 하면 이거는 코미디. 됐습니까? 얘는 트래직.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고요. 희곡은 플레이예요. 어쨌든 원어 뭐 여기에 플레이즈 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뭐 원어 뒤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독도는 새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섬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래요. 그래서 오케이. 첫 번째 버전 cleanest. 독도 is the cleanest island in Korea. In Korea.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뭐뭐 들 중에서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의 특징이다? 최상급 표현의 특징이었죠. 오케이.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체가 in 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cleaner. 독도 이제 cleaner than any o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islands가 오면 안 된다는 것도 됐습니까? 오케이. 독도 is cleaner than any other.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아, 그러니까 뭐 여기에 S 하나 붙어 있는 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학교에 서식하고 있더라.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지 말고 옥장판 사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은 그렇죠. 얘는 칸수로 봐서 부정주어 비교급 표현이 최상급을 가능한 거. Northern Ireland in Korea is cleaner than 독도. 해석하면 그 한국의 그 어떤 섬도 더 깨끗하진 않다. 독도보다. 독도가 제일 깨끗해. 됐습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은 그렇죠. 이번에는 부정주어 원급 비교죠. 해석하면 한국의 그 어떤 다른 섬도 독도 그렇죠. 만큼 깨끗하지는 않다. 부정주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오케이. 그래서 같은 문장 4개니까 여기다가 하나 살짝 끼워놓고 딱 하기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야 뭐 많네. 1번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as high as Mount Everest를 해석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산도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산도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지는 않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표현 그렇죠.
Though the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산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지는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는 특징이 뭐가 보이냐. 여기도 인더 월드가 보이고 여기도 인더 월드가 보이긴 하네요. 오케이. 근데 얘는 칸이 좀 많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문장. 그렇죠. 여기서 특징은 higher than any other mount, 아이고 higher than을 빠뜨렸구나. 네. higher than any other 하고 여기엔 단수 명사 갖고 와야 된다는 거. 마운트 에베레스트 is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그 다음에 이번엔 칸수가 in the world가 있는 건 똑같지만 칸수가 좀 적네요. 그래서 여기에 최상급 표현의 특징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죠. 그러니까 비교급 된 any other는 이렇게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of가 왔다 그러면 of 복수명사 써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 다음에 Madonna. Madonna is the most famous singer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아이고 할맨데 이제 오케이. 마돈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다. 그래서 그렇죠. No other singer in the United States is more famous than 마돈나.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다른 가수도 마돈나보다 유명하지는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Now is more famous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셔츠는 이 가게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깔의 셔츠 중 하나다. 뭐 둘 중 하나네요. 그 다음에 샘은 나의 반에서 다른 어떤 학생보다 더 똑똑하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오케이. Most colorful. 오케이. 그렇죠. The shirt is one of the most colorful shirts in this shop. 그래서 요 녀석과 맞춰서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가장 화려하는 the most colorful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답게 where에 대한 대답 또는 뭐 of 플러스 복수명사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Sam. 아 난리 났네. 오케이.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smart Sam is smarter than any other student in my class. 그래서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더 똑똑하다. Sam is the most Sam is the smartest of all students in my class 였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워크북 풀이 마무리 다음 시간까지 워크북 완료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으로 넘어갑니다. 가정법 문제풀이 할 차례인 것 같네요. 오케이. 이거 참 저 밑에 있지 참 까먹을 뻔했다. 또 빠진 거 여기 밑에 있다는 거 명심하고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겠네. 자 먼저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동사 여기에 뭐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나오고요. 뭐 if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문법 설명할 때는 부사절이 앞에 있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들 쭉 쓰면 되겠네. 뭐 would나 could나 뭐 might나 또는 뭐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 If I were you, 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뭐 많이 쓰이는 가정법 과거의 예문입니다. 내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현재 새라면 현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제 현재 새가 아니라서 현재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If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됐습니까? 뭐 다 풀고 나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직설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2번 If I were taller, I could join the basketball team. 3번 Georgie. 4번 If Georgie failed again, he would never try again. 4번 If it were not raining, I would go to see a movie.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있다면 그렇죠. 만약 그녀가 현재 선생님 과거인데요. 현재라니까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살 수 있을 꼭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그러나 없어서 살 수가 없다. Because she 그렇지. Because 얘가 because로 보이고 얘는 doesn't have로 보여야 되는 거야. Because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she 그렇죠. She can't buy it이라고요. 이게 돼야 된다 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If I were taller, I could join the basketball team. 해석은 크다면 농구팀에 가입할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현재 더 키가 크다면 선생님 과거인데요. 야, ID에 were가 있는 게 말이나 되냐? 가정법이잖아. 됐습니까? 현재 더 키가 크다면 나는 현재 배스켓볼 팀에 조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because I'm not 그렇죠. because로 바뀌고 I am not taller. I can't join the basketball team. 됐습니까? 오케이, 황승빈 이게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모르면 적어. 계속해서 3번 If George failed again, he would never try again. 해석은 만약 조지가 실패한다면 만약 조지가 현재 다시 한 번 더 실패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시도해보지 않을 텐데 but because George 그렇지 doesn't fail again because George doesn't fail again he 뭐 이건 좀 이상하다 됐습니까? 해석하기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it were not raining I would go to see a movie 해석은 만약 그렇죠 현재 비가 오고 있지 않다면 만약 현재 비가 오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나는 미래 또는 현재 미래 영화에 보러 갈 텐데 because 그렇죠. because it is raining. I will not go to see a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succeed의 뜻은 성공하다죠. 근데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렇죠. 계승하다. 뒤를 잇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공하다 라는 뜻일 때 형용사형은 그렇죠. successful 이고요. 명사형은 success. 됐습니까? 성공, 성공적인, 성공하다 또는 계승하다. 계승하다 라는 뜻일 때 형용사형은 successive 입니다. 뒤를 잇는 successive. 같은 말은 following이 있겠네요. successive following 뭐 그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곧 만나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유도죠. 됐습니까? Y하고 J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걔들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확실히 유도라고 읽었겠죠. 됐습니까? J가 가끔씩 쥭 소리가 아니고 Y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유도다. 자, 그러면 as you 자 읽고 해석하고 완성시켜 주세요. 해석하면 충분히 열심히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지도 모른다. 네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성공 못할지도 몰라. You may not succeed. 그러면 같은 표현은 If you tried hard enough, you might succeed. 자, 여기에 이런 얘기 했어요. If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가 주로 들어가는데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 If you tried hard enough, 만약 그냥 네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현재 한다면 안 하는데 현재 한다면 너는 성공할 수도 있을 텐데 점점점 계속해서 As I'm busy, I will not go to the concert. 의 뜻은 내가 현재 바쁘기 때문에 미래에 콘서트에 안 갈 거야. 그럼 같은 표현은 If I were not busy, 내가 현재 바쁘지 않다면 나는 콘서트에 갈 텐데 미래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과거 비동사의 과거형 왔고 여기 보면은 여기 not이 있는데 not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not이 없는데 여기 거꾸로 not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not이 있으니까 not이 생략됐고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had more time he could learn 유도의 뜻은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만약 그가 현재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그는 유도를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렇죠. Can't learn 유도 됐습니까? 오케이. 주도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근데 많은 미국 애들은 주도라고 읽어요. As he doesn't have more time, he can learn 유도.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서 만약 내가 현재 건축가가 아닌데 현재 건축가라면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멋진 집을 지을 텐데 완성시키면 I would built라고? 네? 조동사 뒤에 과거형 와 I would went구나. 응? If I were an architect, I would build a great house. 무슨 우드 빌트야? 우드 해브 빌트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아키텍트가 건축가고요. 그럼 건축은 뭐든가요? 그렇죠. 아이고. architecture. 됐습니까? 얘가 건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그가 교실에 현재 있다면 내가 현재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완성시키면 오케이. If he were in the classroom, I could meet him, but because 그렇죠. Because he isn't in the classroom. I can't meet him. 직설법으로 해보라고 했었죠. 그게 because he isn't in the classroom. I can't meet him. 만약 내가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이 아름다운 풍경을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Scenery. 됐습니까? If I had a camera with me, I could take a picture of this beautiful scenery. Scenery 같은 말은 그래서 뭐? View 또는? Scene.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로 바꿔주라 직설법 하였으니까 because I don't have a camera with me, I can't take. 됐습니까? Because I don't have a camera with me, I can't take a picture of this beautiful scenery.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그녀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파티에 초대할 텐데 라는 표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she if she weren't sick, were not 해도 되겠고요. If she weren't sick, I would invite her to the party. 'Cause she is sick, I can't 가 좋겠네요. Invite her to the party. 그래서 그녀가 현재 아프기 때문에 그녀를 현재 초대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 만난다면 그는 더 행복할 텐데 if he if he met her again, he would be happier because he 그렇죠. 그러니까 because he doesn't meet her again, he won't be happier. 만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뭐 can't도 좋겠고 doesn't 대신에 can't meet her again. 뭐야 너는 왜 쓸데없는 게 자꾸 뜨고 난리야. Because he can't meet her again, he won't be happier도 괜찮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할 차례죠. 자, 아 맞다, 그렇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해놓고 I wish 할 차례죠. 가정법 과거 완료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의 텐데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일단 형태적으로 하면 had pp가 나온다 했고요. If I had met you earlier, 그 다음에 여기가 새롭다 했어요. I would have been happier 했습니다. Would have pp.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것도 나온다 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대화 파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런 식으로 나와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뭔 소리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했는데 언제 더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는데 과거에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과거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should have pp 이걸 보고 후회 표현이라면서 I regre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연결해서 대화 파트에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 regret 아는 거 왜 해놨지? regret 뭐하다? 웬 동사라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은 be sorry라 했어요. be sorry.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문장 아 이거 설명했지? 아 설명 안 했나요? 설명하고 문제 풀이 할 차례지? 아 이런 거 쓰라는 거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위에 거 읽고 뜻 If you had taken my advice, you would not have regretted. 뜻은
언제? 그렇죠. 만약 네가 과거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약 네가 이거 선생님 대과거에 받아들였다면 아닙니까? 아니라고 됐습니까? 물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면 대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맞지만 이거는 생긴 건 이렇게 대과거지만 이건 과거에 안 했는데 했다면 이랬다고요. 만약 네가 과거에 내 충고를 안 받았는데 받아들였다면 너는 과거에 후회를 안 했을 텐데 과거에 후회를 했네 이놈 새끼야. 됐습니까? 그래서 as 그렇죠. As you didn't take, 네가 언제 내 충고를 안 받아들여서 과거에 안 받아들여서 너는 언제 후회했다? 과거에 후회했다. 아 현재 후회하려면 좀 이따 다른 문법이죠. 복합 과정법. 그게 그거 네 뭐 만약 네가 과거에 받았으면 현재 후회 안 할 텐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했어요. If you had taken my advice, you wouldn't regret. 그렇게 하면 그건 복합과정법이고 과거에 뭐 했더라면 현재 뭐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얘는 그거 아니에요.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인데 과거에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거나 안 한 거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not 없으니까 not 들어갔죠. 여기 not이 있으니까 not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 계속해서 If he had not lost his money, Harry wouldn't have walked home. 해석하면 만약 그가 언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으면 해리가 언제 과거에 집으로 걸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과거에 안 잃어버렸으면 해리겠죠. 이것도 만약 해리가 과거에 안 잃어버렸으면 과거에 집까지 안 걸어갔을 텐데 실제 일어났던 일 그렇죠. 실제 일어났던 일은 because Harry lost his money. 과거 시제가 된 거죠. 과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갔었다. walked home. 이렇게 써도 알아보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as she was busy yesterday, I didn't invite her. 해석하면 그렇죠. 과거에 바빴기 때문에 과거에 초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안 바빴으면 과거에 초대했었을 텐데 라는 버전은 그렇죠. If she hadn't been busy yesterday, I 그렇죠. I would have invited her. 됐습니까? 그래서 had 플러스 pp would have pp 됐습니까? 형태 주의하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완성해달라 해볼까요? If you had asked him, he would have gone with you. 해석하면 네? 요청하지 않았다가 도대체 어딨어? 아, 낫이 있구나, 여기. 만약 네가 그에게 과거에 물어봤다면, 요청했었다면, 그는 He would have gone with you. 너와 함께 갔었을 텐데 as 에, as you didn't ask him. 네가 그에게 과거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he didn't go with you가 좋겠죠. 내용상 너와 함께 가지 않았다. As you didn't ask him, he didn't go with you. If you had asked him, he would have gone with you. 같이 갔었을 텐데 점점점. 됐나요? 2번 진행하겠습니다. If they hadn't trained hard, they wouldn't have won. 오케이. 해석하면 만약 그들이 그렇죠. If they hadn't trained hard, 만약 그들이 과거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았었더라면 They wouldn't have won. 그들은 과거에 우승하지 못했었을 텐데 as they 그렇지 trained hard they won 됐습니까? As they trained hard they won. 그 다음에 아 이거 해야 되는데 address는 주소 말고 무슨 뜻도 있 그렇죠 연설이란 뜻도 있고요 연설하다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주소, 연설, 연설하다 그래서 give an address 하면 연설하다 라는 표현이겠죠 give a speech 하고 같은 말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f 오케이. If I hadn't forgotten your address, I could have sent you a gift. 뜻은 만약 내가 언제 너의 주소를 그렇죠. 만약 내가 과거에 까먹지 않았다면 너의 주소를 잊지 않았다면 나는 과거에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as I 그렇죠. 과거로 가고 not 빼야 되니까 forgot이죠. I 그렇죠. couldn't 그렇죠. As I forgot your address, I couldn't send you a gif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만약 네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았다면 과거에 격려해 주셨으면 나는 과거에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라는 표현입니다. 완성시키면 not have finished the work. If you had not encouraged me, I could not have finished the work. 그렇죠? 그러면 as you 그렇죠? As you encouraged me, I 그렇죠. I could finish the work. 네가 과거 encourage as you encouraged 했으니까 네가 과거에 나를 격려해 줬기 때문에 I could finish the work. 난 과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Okay. If you had not encouraged me, I could not have finished the work. Okay. 그다음에 아 참. on sale은 뭔 뜻이에요? 판매 중인, 판매용인. 그럼 for sale은 아, 그 뭐가 다른데? On sale은 할인 중인이고요. For sale은 판매용인. 팔기 위한 판매용인. 자, 뭐 부모님께서 옷가게 하시니까 마네킹에 이렇게 어, 입혀야 하는 옷은 for sale이야, not for sale이야. Not for sale이죠. 어, 마네킹에 입혀놓는 거 팔아요? 네. 어 그래요? 이거 벗겨서 제가 사갈게요 하면 팝니까? 아 그렇군요. 그건 not for sale인 줄 알았어. 자, 그런 거 있잖아 왜 보면 그렇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놔둔 거고 이거는 안 파는 겁니다는 not on sale이 아니고 not for sale이라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고요. on sale은 달라. 그러니까 얘는 팔기 위한 물건입니다.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얘는 할인 판매합니다. 팔긴 파는데 거기에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for가 붙느냐, on이 붙느냐, 의미가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게 있어. 이게 for sale이야, not for sale이야. 그래. 500원 내 이러지 않잖아 됐습니까? 500원 받으면 완전 쓴 날강도죠 저걸 자 그래서 그 얘기 뭐 간단하게 하고요 on이 오느냐 for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신발을
과거에 할인 중인 걸 몰랐다면 과거에 안 샀을 텐데 라는 얘기를 완성시키면 잠깐만요. Hadn't known the shoes were on sale. I 그렇죠. I wouldn't have bought them. If I hadn't known the shoes were on sale, I wouldn't have bought them. But because I knew were on sale. 잠깐만. Because I knew the shoes were on sale, I bought them. I bought them. 됐습니까? Because I knew the shoes were on sale, I bought them. 내가 알았기 때문에 샀다. 몰랐으면 안 샀을 텐데. 오케이. 만약 과거에 너무 춥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수영하러 갔었을 텐데 라고 일기 썼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been so cold. If it had not been so cold, I would have gone swimming. If it had not been so cold, I would have gone swimming today. As it was so cold, I didn't 그렇지, go swimming today. As it was so cold, 추웠기 때문에 I didn't go swimming. 안 갔어, 안 추웠으면 갔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과거에 에반을 봤다면 내가 그에게는 필요 없네. 그의 스마트폰을 과거에 돌려줬을 텐데고요. 만약 그녀가 과거에 숙제를 했으면 과거에 선생님이 그녀를 볼 주지는 않았을 텐데 입니다. 그래서 if I had seen Evan If I had seen Evan, I would have returned, would have PP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had seen이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은 as I 그렇죠. didn't see Evan, I 뭐 couldn't 정도 좋을 것 같아요. couldn't return his phone. 됐습니까? Because I didn't see Evan, I couldn't return it. return his smartphone. 돌려줄 수가 없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그녀가 과거에 숙제했으면 과거에 보라줬는데 if she would not have okay. 그죠? 네가 하면서 뭐가 이상한 거 눈치챘지. 네? If she had done the homework. 여기는 더나 허가 있어야 됩니다. Done the homework나 done her homework나 더도 괜찮고 her도 괜찮고요. If she had done the homework. 그녀가 과거에 했었더라면 the teacher would not have, wouldn't have PP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as she 됐습니까? 보여줬다. 그녀가 숙제를 과거에 안 해서 과거에 선생님이 그녀를 보여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VC 가정법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